안녕하세요. 저는 창업한 지 3년 된 소셜 그린구직 스타트업 어라운드 어스 대표 김성진입니다. 요즘에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준비와 참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항상 초기 자본, 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은 저희 본업인 사업과 개발에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사무 공간, 자금 조달, 네트워킹 등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스타트업이 부담 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와프 혁신타운은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기관, 투자자, 금융회사, 대학 등이 모두 모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율성을 줄 겁니다.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든 스타트업의 거점이 되어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에 의한 맞춤형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존의 많은 공간들을 가봤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에요. 지상 20층 규모, 만 평이 넘는 이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채우면 좋을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공유되는 하나의 공간을 모토로 유연성, 개방성, 상호성, 그리고 편의성을 골고루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1층과 2층은 창업가들 간의 만남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와 홍보, 전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3층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협업 공간이 될 겁니다. 4층과 5층은 강의실과 대강당,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배치하여 교육, 상담 등 누구나 기업 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6층, 7층은 AI, 블록체인 체험, 제작, 시연이 가능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8층, 9층, 10층에는 신용보증기금 서울영업소가 들어옵니다. 11층에서 19층은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꿈을 펼쳐나갈 사무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회의, 휴식, 네트워킹 등 업무상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기업 전용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포혁신타운은 누구에나 열려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대학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파트너사가 미래의 유니콘이 될 만한 스타트업을 선발하게 될 겁니다. 또 공개 경쟁 방식인 데모데이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의 다양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늘 공통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기업 경영, 인재 채용, 고객 확보 등의 고민을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투자, 융자, 패키지 지원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학, 기업,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온라인 채용 스타트업을 통해 현지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두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겸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한 곳에서 가능해집니다. 마포혁신타운이 하나의 창업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포혁신타운의 컨셉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지 시장에 이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요소들을 하나로 잘 모아서 진정성 있게, 의미 있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는 게 마포혁신타운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거점을 넘어 세계의 거점이 되고 밀도 높은 도움을 주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곳으로서 저희는 계속 진화하고 성장해 나갈 겁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마포혁신타운의 새로운 이름은 마포혁신타운의 새로운 이름은 프론트원 프론트원 프론트원입니다.